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타란.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밖에 나왔는데요. 제니가 밖에 나온 곳은 바로 아메리칸 거리예요. 여기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인형을 구매를 해서 예쁘게 머리도 해주고 손톱도 해주고 또 사주고 그리고 화장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제니와 함께 매장 안에 들어가서 제니랑 똑같이 생긴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자, 이곳이 아메리칸 걸에서 나랑 비슷하게 생긴 인형을 고르는 곳이에요. 제니는 29번, 여기 이 친구를 골랐어요. 이 친구가 제니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니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여기에서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인형이 있나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완전 예뻐요. 여기는 하와이, 알로하. 제니랑 똑같이 생긴 인형을 하와이안? 이거 어때요? 예쁜 것 같아요. 리틀 제니야, 너는 뭐가 되고 싶으니? 너 가수 되고 싶어? 가수 하자고. 자, 이곳은 아메리칸 걸 친구들이 예쁘게 머리도 하고 손톱도 하는 미용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예쁜 머리도 하고 매니큐어도 하는데요. 제니도 제니 인형이 예쁘게 변신되길 바라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찾으러 와야 돼요. 그럼 예쁘게 변해, 알았지? 리틀 제니가 예뻐지기 위해서 미용실에서 열심히 머리를 쓱싹쓱싹 빗고 있어요. 그리고 발톱에도 손톱에도 예쁜 매니큐어도 바르고요. 옆에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예뻐지려고 엄청 많이 와 있는 거 있죠? 미국에서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바로 아메리칸 걸스인데요. 여기는 장래 희망에 따라서 인형에게 옷을 입혀줄 수도 있고 동생도 만들고 친구도 만들 수 있답니다. 제니는 리틀 제니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잘 몰라서 어떤 옷을 사줘야 될지 참 고민이었어요. 재미난 게 너무 많아서 리틀 제니가 다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커피는 별론 것 같아요. 너는 그러면 무슨 옷을 사고 싶니? 커피 달라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메리칸 걸스에는 이렇게 아기 인형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동생들과 잘 지내라고 어떻게 엄마가 아기를 보는지 그리고 아기를 제니처럼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같이 가르쳐주는 것도 있답니다. 엄청 신기하죠? 제니도 열심히 이렇게 한번 접어봤어요. 어때요? 얘들 너무 귀여워요. 쌍둥이 유모차. 근데 바퀴가 부러졌어.
이거 예쁘죠? 제니 이거 사야 될 것 같아요. 제니랑 닮지는 않았는데 옷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입히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예쁜 것 같아요. 엄청 비싸네요. 제니예요. 얘도 유튜브 찍나 봐요.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우와. 안녕 제니야. 얘도 유튜브 찍나 봐요. 여기 보니까 편집하는 거 있어요. 여기 가까이 와서 봐요. 여기 보니까 편집하는 게 있어요. 너도 혹시 유튜브 찍니? 나도 유튜브 찍는단다. 반가워. 여기 보니까 인디언 친구가 자고 있어요. 우와. 여기 또 늑대도 들어있답니다. 아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거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제니가 이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옷도 예쁘고 머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예쁘다. 어떡해, 얘가 더 예쁘잖아요. 와, 이것도 예뻐요. 되게 럭셔리하지 않아요? 여행 가는 것 같은데 완전 럭셔리예요. 이거 봐요. 우와, 강아지가 손님인가 봐요.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한복은 없나 봐. 한복은 없어요. This is with the shoes and the clothes all together. 자, 제니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골랐어요. 리틀 제니가 입을 옷을 골랐는데요. 궁금하죠? 제니가 빨리 계산을 하고 와서 예쁘게 변신해 볼게요. 그럼 좀 이따가 다시 만나요. 뾰르르롱. 자, 이렇게 제니가 리틀 제니를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평소 때 제니와 비슷한가요? 오늘 제니와 함께 아메리칸 걸스 장난감 가게 와서 예쁜 머리도 해보고 손톱도 해보고 옷도 사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